안녕하세요. 작가 김시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니멀리스트가 된 후로 제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실제로 삶에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제가 미니멀리즘에 관한 책을 썼죠. 이거 바로 단순하게 사는 즐거움이란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미니멀리스트로 경험을 담은 책이 바로 이 단순하게 사는 즐거움이란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4년 동안 글병이 나서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글이 너무너무 쓰고 싶고 막 그랬는데 4년 동안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제가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2010년의 일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책은 2014년에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미니멀리즘하고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미니멀리즘을 물건을 갖다 버리거나 아니면은 물건을 안 사거나 혹은 돈을 안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건을 안 사는 게 미니멀리즘의 본질은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미니멀리스트가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 사건입니다. 진짜 미니멀리즘은요, 인간관계예요. 이사를 가게 된게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게 했는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사를 2013년 10월에 가게 됐어요. 경기도 평택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인이 단 1도 없는 곳에 남편하고 경기도 평택이라는 데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산지 1년 만에 제가 가장 목표로 했던 작가가 되었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쇼핑몰도 없고 차로 굉장히 멀리 나가야 돼요. 산책로라 그러죠. 그런 산책로도 없는 곳이고 그냥 아파트만 있어요. 만날 사람도 없고 갈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자연스럽게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었지? 내가 진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뭐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물건은 그대로 했습니다. 물건을 뭐 버리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로 시작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안 만나니까 사람을 단절이 되죠. 그래서 미니멀리스트가 되시려면 첫 번째 저는 단절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절을 해야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에너지와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뭐 물건을 뭐 버렸어요? 아니면은 뭐 물건을 안 사요? 아니면 돈을 안 써요? 이게 단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건은 그냥 부수적인 것뿐이에요. 물건을 버린다고 미니멀리즘의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인간관계를 완전 훅 단절하고, 뭐 알던 사람들하고 연락을 다 끊고 이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들을 만날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곳에 이사 갔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단절이에요. 단절을 조금, 이게 단절이 환경이거든요. 환경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 수도 있겠더라고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단절을 한번 경험해 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그 우리가 삶에서 풀리지 않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2박 3일 동안 독방에 있으면 그 고민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 고민의 본질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2박 3일 동안 한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대부분 그 문제가 풀립니다. 평택으로 이사 가게 되면서 모든 것과 이제 단절이 됐잖아요. 뭐 지인들하고 완전 단절이죠. 단절이 되니까 집중할 시간이 생긴 거예요. 집중할 에너지도 생기고 진짜로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뭐지? 진짜로 내가 하고 싶었던 걸왜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인간관계도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뭐 아예 뭐 평생 안볼 거는 아니고요. 뭐 평생 뭐 인간관계를 단절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한번 의도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한번 단절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집중할 시간과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미니멀리스트가 되었어요, 제가. 하나 둘씩 단절을 하다 보니까 내 인생에서 정말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기준이 생기게 되었어요.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오랜 시간 좀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아무도 만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이런 동네로 이사를 가니까 제가 그 경기도 평택시에서 4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4년 동안 제가 원하는 거를 다 이루게 되었어요. 그 4년 동안 책이 5권이 나오게 됐어요. 그 책 쓸 시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게 됐죠. 단절이 되니까. 그 집중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를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집중을 하기가 훨씬 쉽더라고요. 단기간에 집중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 단기간에 집중을 그동안 무엇이 방해해 왔던가도 스스로 깨닫는 그런 시간이 저한테 되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그 단절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 단절 때문에 저는 미니멀리즘이란 걸 알게 됐고 그거를 실천을 하게 될 환경이 강제로 조성이 돼버린 거죠.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는 없어져 보면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상황이 그렇게 일부러 단절을 하지 않으면 생각할 기회나 시간, 에너지조차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미니멀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단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내가 하고 싶어요. 되고 싶거나. 근데 그거를 가장 방해하는 거,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쏟고 있는 거, 그거를 한번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옷을 한번 안 사봤어요. 한 계절 내내 옷을 한 벌도 안 사봤어요. 웬일입니까? 저한테 옷이 그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또 깨닫게 된 거는 저한테 그렇게 시간이 많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시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원하는 걸 할 시간은 사람에게 충분히 항상 있습니다.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그 환경에서 살고 있진 않을까요? 과연 내가 이 환경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 없을까요? 내가 그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요? 이런 질문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무겁고 복잡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리스트를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보통 목표 리스트 많이 쓰시죠. 근데 저는 목표 리스트를 쓰기 전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리스트를 먼저 써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내가 목표로 가는데 정말 방해하고 있는 게 뭔지 정확히 그 실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회를 만드시고 환경을 만드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제작을 원하시는 영상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